엄마 뭐해? 네, 저는 의왕시청 복지문화국 아동청소년과 아동치료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미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9살의 성민정입니다. 아니요, 처음이에요. 저 혼자서도 촬영해 본 적도 없는데 이렇게 또 아이랑 함께 해보는 촬영은 더더욱 처음이라 떨리고 또 긴장되기도 합니다. 그럼 엄마랑 같이 촬영하니까 어때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촬영 이만을 가고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아이한테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한 번도 이제 설명해 줬던 적이 자세하게 없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또 설명해 줄 수 있어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기쁘게 생각하고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이팅! 네. 민정이가 뽑을 아동친화조시입니다. 민정아, 엄마는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어. 무슨 일이야? 유정이는 어떨 때가 가장 행복해? 엄마랑 보드게임 할 때. 엄마랑 보드게임 할 때? 엄마도 유정이랑 보드게임 하고 놀 때가 가장 행복한데 많은 친구들도 부모님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면 행복하겠다. 그치? 응. 그래서 엄마는 우리 유정이처럼 많은 친구들이 부모님과 또 사이좋게 또 행복한 시간 보낼 수 있도록 또 그런 장소를 만들기도 하고 또 우리 유정이 같은 친구들이 함께 즐겁게 놀 수 있는 놀이터나 공원도 만드는 일을 해. 신기해. 그런 도시를 우리가 아동친화 도시라고 해. 아동친화 도시가 뭐야? 아동친화는 아이들과 함께 잘 어울려서 지낸다는 뜻인데 곧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행복한 도시가 된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게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는 게 아동친화 도시의 그런 큰 그림이라고 생각하면 돼. 어때? 엄마 하는 일이 어떤 거 같아? 좋은 거 같아. 좋은 거 같아? 응. 유정아, 그러면 엄마가 지금 설명해줬던 아동친화 도시가 뭔지 이해했어? 아니. 잘 모르겠어? 응. 그러면 이해한 정도까지만 한번 얘기해 볼래? 아동친화 도시는 엄마 같은 사람들이 안정은 여쭤고 싫을 수 안녕하세요. 안녕. 네, 우리 친구 이름이 뭐예요? 송유정이에요. 송유정. 의왕시 시장님이셔. 그러면 오신 김에 아동친화도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동친화도시에 대해서 아저씨가 간단하게 설명해 줄까요? 네. 아동친화도시는 우리 유정이랑 친구들이 그냥 자유롭게 만날 수 있고 또 다치지 않고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곳,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곳을, 그런 마을을 만드는 것을 아동 친화 도시라고 그래요. 유정님이 얘기하신 거 이해할 수 있어? 응. 그래. 유정이랑 유정이 친구들이 아주 건강하고 행복해 이렇게 잘할 수 있고 또 서로가 사랑하고 따뜻한 마음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어른으로 우리 유정이도 잘 성장하게 해주길 바래요. 네. 네. 아이한테 제가 일하는 거를 한 번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줘본 적이 없었는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보람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의왕시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그 노력이 좋은 결과가 이제 이어져서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더 만들도록 함께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정이는 오늘 엄마랑 함께 촬영해 봤는데 어땠어요? 힘내요.
재밌어요. 안동 신화도시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떤 도시일 것 같아? 안동 신화도시는 믿음 같은 친구들이 잘놀 수 있는 도시인 것 같습니다. 아동이 행복한 도시, 우리 함께 만들어요. 안녕. 안녕.